사람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그런 좀 싹한 지우기 어려운 시간을 지난 모습을 바꾸는 노력과 지역 현장을 지키는 대리인으로서 고마워 드립니다. 정치 위기가 국민을 위기로 국가의 위기로 가서 안 된다. 그걸 끊어야 과감히 끊어야 된다. 끊고 우리 나름대로 법과 규정에 적응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맞다. 더군다나 우리 신도청 천년의 시대를 새로 열면서 이 도청에서 이렇게 한복을 입고 우리의 전체성을 지키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고 또 다짐하는 행사가 아주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2차도 있었는데 그게 방금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진이 안 돼서 참고가 타야 되겠죠. 지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KBP 화장품 사람이 금연도 상반기 착공을 하고 하반기에는 그냥도 가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 일자리가 제대로 마련됐다는 현재 사회에서 문제적으로는 반드시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정도로 참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에 달라주어서 저희 결산시에서도 청년 창업, 청년 입장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화려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희망의 큰 문을 열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